나가는 그리고 어머니국가 어머니고 성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다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가끔씩 때로는 자주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나를 달걀이 닭이 되기 위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도미니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감내하고 그것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내가 진정한 도미니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트남 도미니칸 를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느끼고 싶었던 것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바로 이분들은 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들이라고 해서 따로 자신들의 식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필리핀 도미니칸 문화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파키스탄, 이분, 인디아 이 모든 형제들이 그 안에서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온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겪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배우려고 했고 많이 많이 느끼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도미니칸이 되어가느냐, 내가 단순히 어떠한 반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미니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후에 반드시 좋은 도미니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은 바로 이 현재의 도미니칸을 책임지는 그러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후배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은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에 서서 그 순간순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도미니칸이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입술이 되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며 바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 속에서 내가 진정한 도미니칸이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많은 후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Love. 사랑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Love is verb.
Love is not mine. So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들은 움직이는 그리고 행동하는 도미니카노로 살아가는 것. 머리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고 머리는 그것을 받쳐주는 바로 중요한 지혜의 저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바랄 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미니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to be careful of the right gesture.